안녕하세요. 작심 3일 한능검, 3일 동안 한능검 30점 올리기 프로젝트 그 세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달을 7세기에서부터 후삼국의 통일까지 10세기 초까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능검에서 엄청나게 편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통 네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무조건 매해 7세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세기에 드디어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먼저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 중국은 분열기였고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였고요.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을 하자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살수대첩이 되겠고요. 수나라는 금방 망하고 당나라가 다시 쳐들어온 게 안시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순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역시 얍실하게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살수에서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수나라와 싸우는 거고요. 안시성은 당나라와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나라와 싸우게 되는 계기 중에서 바로 그 유명한 연개소문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연개소문이가 거기에 나오듯이 당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강경책을 펼치냐면요, 천리장성을 쌓고 한번 대결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안시성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리장성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두 번 있게 되는데요. 7세기 개소문이가 천리장성, 그래서 이거는 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천리당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천리당성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 바로 고려 거란의 침입, 3차 침입을 물리치고 나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예, 연도가 꽂아져 있네요. 우리는 바로 앞선 시간에 400년이라는 연도를 배웠습니다. 예, 정세를 가름하는 해가 되겠고요. 400년에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강개토 할아버지가 격퇴를 해줬고요. 이거에 의해서 금강가야가 약화가 되고 후기 가야연맹인 대가야,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가 다시 한번 결집하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여기 642년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이 바뀐 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대야성 전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수능에도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능검은 유독 좋아합니다. 이 대야성 전투는 무슨 전투냐면요, 우리가 나쁘게만 보던 의자왕이 바로 신라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전투가 되겠고요. 왜 이 전투가 중요했냐면 바로 김춘추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춘추의 사위가 바로 이 대야성 전투에서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춘추의 사랑하는 딸내미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에게는 대야성 전투가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 이전에 신라가 했듯이 고구려를 찾아가서 개소문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의 642년이 바로 개소문이가 왕을 죽이고, 알 필요는 없지만 영유왕을 죽이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보좌강을 세울 그런 쿠데타에 성공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찾아가서 저희를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왜 도와줘야 되는데, 옛날에 고구려 강개토 할아버지도 도와줬잖아요.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한강 문제로 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했고요. 바로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나당 동맹을 맺게 되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당 전쟁을 통해서 삼국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백제 멸망이 있게 되는 거고요. 고구려 멸망이 있게 되는데요. 연도를 한번 보시면 암기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660년이 되겠고요. 668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의 승리를 거둔 거는 676년이 되겠습니다. 몇 년 차이가 나고 있냐면요, 예, 8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요를 혹시 기억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8이 공차인 등차 수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 멸망 다음에 백제 부흥 운동이 있는 거고요. 고구려 멸망 다음에 고구려 부흥 운동이 있다. 이 순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은 그 유명한 계백 결사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성왕이 수도를 옮겼던, 수도를 삼았던 사비성, 부서산성이 함락이 되게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웅진두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백제부흥운동에 했던 예들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흑치상지, 독침, 복신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흑치상지부터 시작을 해서 꼭 짐승 이름 같은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왕자풍이라는 풍 걸린 왕자가 나오게 되는데 예,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가 도와주러 온 전투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바로 백강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강 전투에서 결국에는 나당 연합군이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요, 안동도부가 설치가 되는데, 최근 한능검에서 안동도부가 요동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나당전쟁 다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애들은 고현무와 권모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의 기억자를 따서 고현무와 권모잠의 앞에 나와 있는 기억자들을 기억을 하시면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애들이다, 주관식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특이한 것은 바로 안승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 나오고 있죠. 안승이 어디 땅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고 있냐면요, 익산 백제 땅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고구려 애가 백제 땅에서 부흥운동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신라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보덕국왕으로 안승을 임명하게 된다, 익산 그 유명한 미륵사지 석탑과 더불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매소성 기벌포, 누구나 이렇게 외우고 있죠. 매기 전투에 의해서 당군을 격파해서 드디어 삼국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 내용이 바로 7세기의 상황이 되겠고요. 무조건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국통일 이후에 전제왕권이 확립이 되었던 신라 중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 중대가 되겠습니다. 신라 중대를 생각을 하시면은요, 일단 전제왕권 이렇게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배울 신라하대는 개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 중대에 접어들어서 뭐를 하게 되냐면요, 예, 삼국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운 이들 같은 경우는 무자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무열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을 시키고요,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제왕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반란 일으키려는 이들 박살을 내줘야 됩니다.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찰기관이었던 사정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들내미였었던 문무왕 때는 외사정이라고 해서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한 외사정까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정부, 아들내미 외사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무열직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직계의 반대말은 반계가 되겠는데, 직계는 뭐냐면은 아빠 무열왕, 아들내미 문무왕, 손자 신문왕,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촌이라든지 팔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이 되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무왕 때에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킨다는 대양함을 묘로 쓰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 유명한 신문왕이 나오겠습니다. 이때 문이 들어가 있네요. 새롭게 문을 완성한 왕, 신문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도를 정비를 했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흠돌이가 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물론 진골기족이겠죠, 반란을 일으켜서 박살을 내고 나서요 전제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문왕 그러면 반드시 꼭 나오는 게 바로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요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이라는 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노동력까지 징발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력 징발해서 군사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급을 폐지를 한 거는 바로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왕의 권한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정부로서 구가 들어가고 있네요. 구주오서경 이런 거는 꼭 시대를 특징짓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도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구주오서경으로 나누었고요. 오서경이라는 것은 다섯 개의 작은 수도로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서당 십정은 군사기구였었다. 통이신라의 군사기구였었다. 구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통이신라 신문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나오는 게 어려운 선지가 바로 위하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문왕이기 때문에 문을 융성하기 위해서 국학 국립대학을 뒀네요. 그 다음에 애비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신문왕 때 감은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만파식적이라는 전설의 피리도 바로 신문왕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귀족 세력을 대표를 하는 상대 등의 세력은 약화되고요. 왕권을 시중을 드는 집사부의 시중은 강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똘똘한 육두품을 키워줬고요. 그 다음 상수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인질 제도인데 이거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겠습니다. 아까 나왔었던 외사정이라는 거는 지방의 관리를 감찰을 하는 거고요. 지방 세력이라는 거는 호족과 같은 이런 세력들을 견제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많이 나온 욕살 철역 근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욕 잘한다 그래서 뭐 위쪽인 것 같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땅이었었던 그쪽에 있었던 지방관이었었다. 욕살 철역 근지 위쪽 고구려 쪽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 중대 전제왕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신라 하대 개판됐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 중대는 전제왕권 무혈직계 쭉 된다 그러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개판이 됩니다. 개판의 계기는 해공왕이 암살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혈직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김헌창의 반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김흠돌의 왕의 장인의 반란은 신문왕이 박살내고서 전제왕권을 강화시켰다면 김헌창의 반란은 신라사회가 개판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에서는 진골귀족, 지방에서는 호족이 성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뒀다, 이거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 개판이 됐었기 때문에 귀족의 힘이 강화될 겁니다. 따라서 귀족을 대표를 하는 상대 등 세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노급이 부활이 되고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애들을 뽑으려고 독서 3품과 독서를 해서 3개의 품으로 나눠서 등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결론적으로 원성만 듣고서 끝났다. 그러니까 독서 3품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따라서 신라 하대,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신라 하대에 반신라, 신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과 사상들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앞에서 배웠던 호적이 있겠고요. 그 다음 능력은 있지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이런 사회는 뒤집어 엎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육두품이 반신라적 세력으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적 중에서는 우리는 역시 장보고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보고는 청해진, 완도, 청해진을 설치를 했고요. 법화원, 중국 여기 지도에 보이시죠? 중국의 법화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장보고의 난을 일으키지만 제거가 되는 것들이고요.
육두품 같은 경우는 당에 유학을 했고요. 그렇지만 능력은 있지만 관등 진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신라하대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선정이 유행을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정이 반대말은 교정이 되겠고요. 교정은 교리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불경을 읽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무식한 세력들은 선정, 참선을 하는 선정을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이 선정은 호적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고려시대에 무식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무신 세력이 되겠고요. 이 무신 세력도 호적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려편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이때가 정치가 개판이었었기 때문에 바로 진성유왕, 신라에는 유독 여왕이 3명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이 여왕은 정말 정치를 못했고요. 이때 원정과 애노 반란, 이거 꼭 시대를 특징짓는 반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정 좀 오래돼 보이죠. 그래서 아주 고대 쪽에 있었고요. 원정과 애노 반란이 있었었고요. 농민 반란 중에서 적고적 붉은 바지를 입은 농민 반란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라 하대는 한마디로 개판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성여왕 때 여러 반란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삼국 시대가 전개가 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후삼국이 고려 왕건에 의해서 통일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삼국이 되겠습니다. 후삼국은 아주 중요한데요. 한능검에서 거의 매 출제를 하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지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꼭 알아둬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후삼국은 이른바 후백제가 있고요. 후고구려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신라 이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는 주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전투들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밑에 보시면은 먼저 공산 전투가 있고요. 고창 전투가 있고 신라가 항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리천 전투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얍실하게 공고 항일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하게 가열차게 항일 일본에 저항한다. 공고 항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거의 중요하지 않은데 한능검에서 무지무지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고, 항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후백제는요. 견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어디에 세워지냐면은 완산주, 전주에 세워집니다. 지역을 한능검에서는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배웠었죠. 가야와 관련지어서 김해의 금강가야 꼭 아셔야 되겠고요. 고령의 대가야 이랬듯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예, 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박물관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전주가 수도였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견원의 후백제였기 때문에 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주하면 견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주하면 비빔밥이 아니라 견원이고요. 뒤에서 배웠듯이 공산 전투에서요. 대구 팔공산이 되겠는데 이때 이름하여 고려의 왕건이 죽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신순검이 대신 죽게 되는 전투가 바로 공산전투가 되겠고요. 공고항일에서 공산전투, 대구팔공산. 그 다음에 전주와 관련지어서 또 하나 자주 등장했던 게 전주의 경기전이 되겠습니다. 전주 이씨를 기억을 하시면은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여기에 모셔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백제의 견훤은 포석정에서 놀고 있었던 경외양을 죽이고요. 이 양반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순왕, 김부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경순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642년에 계소문이, 연계소문이가 영유왕을 죽이고 마지막 왕이었던 보좌왕을 세웠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거 경순왕, 김부 꼭 아셔야 됩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도 너무너무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당과 5월, 왜 이렇게 많은 선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나왔었고요. 여기도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한 사람이 궁예가 아니라 후백제의
견원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오자라는 걸 좀 돌려서요, 옆으로 돌려서 견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후당과 오월의 사신을 파견하는 사람은 견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어떻게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들내미를 잘못돼서 금산사에 유패가 되게 되는 것들이고요. 결론적으로 후삼국 통일하기 1년 전에 왕건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들이고요. 후고구려는 궁예. 궁예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게 바로 미쳐서 미륵불을 잡쳐 있었다. 이걸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미칠 광자를 쓴 광평성은 궁예였었다. 예, 이것도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선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당과 오월 강평성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철원의 도읍을 정했었고요. 예, 아까 전주 견원이 되겠고요. 철원하면 역시 궁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국호도 마진태봉으로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마진태봉으로 국호도 왔다 갔다 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려 왕건이 궁예 밑에서 살아남아서 드디어 고려를 세우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공산전투, 고창전투, 공산전투에서는 패했지만 고창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뒀고요. 935년에 아까 왕건에게 도망을 갔었던 그 견헌과 더불어서 경순왕이 왕건을 조화를 해서요.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부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 남은 누구? 견헌의 아들내미였었던 신검을 1,2천 전투에서 부심으로 인해서 936년에 후삼국을 드디어 통일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고항일,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후삼국 통일까지 이번 시간에 다루었고요. 이번 시간에 다룬 이 내용들은요 최소 네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꼭 복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